오늘 시장 전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해운대 지점 강민재 PB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떻게 출발할 걸로 보고 계십니까? 아, 예, 저 오늘 증시는 상승 출발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제는 정말 뭐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그렇고 그런 수급 부담 속에 좀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이제는 좀 바닥인 걸까요? 상승 출발 전망하신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상승 출발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삼성전자의 상승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지수는 삼성전자가 없으면 더 크게 하락했을 것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최근에 삼성전자가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지수 하락폭에 비하면 아주 선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일에도 지수는 상승하지만 삼성전자는 상승을 하였는데요. 최근 이재용 부회장의 해외 순방을 통한 공격적인 영업과 올해 폴더블폰 시장에서 최대 매출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수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 이슈가 해소된다면 8만 원 선을 빠르게 돌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지수의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미국 국채 금리가 저항선에 다다랐다는 점입니다. 최근 10년물 미국 국채는 최근 코로나 이후에 최고점에 다다랐습니다. 1.7842%인데 국채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의 가장 큰 악재 요소 중 하나로 뽑힐 만큼 중요하게 봐야 하는 지표입니다. 최근 이 미국 10년물 국채가 2년 내 최고점에 올라오면서 저항선에 다다랐다는 점은 우리나라 지수가 반등을 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빠른 금리 인상 기조는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은 만큼 받았다고 생각되기에 오늘 지수는 상승 출발을 예상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 휴장에 따른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입니다. 연초부터 국내 시장은 많은 조정을 받아왔고 금일은 미국 시장과 관계없이 최근에 큰 폭의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 세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또한 독일이 0.32%, 영국이 0.91%, 프랑스가 0.82% 상승 등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는 점은 국내 시장 상승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섹터로 살펴보자면 최근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삼성전자와 반도체 장비들이 우리나라 지수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당 초반에 지수를 반등시키는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최근에 사실 시장이 힘들 때마다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좀 더 안전하다라고 느끼는지 관련 종목들이 조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금리가 오르는 거를 이제는 더 이상 저항성에 막혔다. 지금 악재가 해소됐다라고 해석을 해 주셨네요. 저희 그럼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오늘 투자 포인트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공모주 청약을 위한 자금 이탈 수급을 체크해야 됩니다. 올해 공모주 시장은 역대 최대로 약 25조가량 공모 자금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대가 많이 되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모주 청약을 위해 자금을 마련하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을 잘 체크해야 하는데 특히 역대 최대어로 불리는 LG에너지솔루션의 기관 수요 예측일이 올해 11일과 12일에 이루어졌고 이 때문에 금융투자들이 매도 물량과 이를 미리 대응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나왔었습니다. 금일과 내일 또한 공모주 청약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 수급을 잘 체크해야 될 것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 자금 규모가 약 12조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금리 인상 수혜주 수급 체크가 필요합니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성장주들은 큰 폭의 하락을 하는 반면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보험, 은행주, 경기 민감주 등은 비교적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틀 전에 10년물 미국채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상승했다는 점, 그리고 금일 미국 나스닥 선물 또한 견조한 흐름을 이어나갔다는 점은 성장주의 변곡점의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금리 인상 수혜주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지 혹은 더 상승 모멘텀이 있을지 꾸준히 관찰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큰 폭으로 하락했던 성장주들의 반등 기대감이 오는지도 동시에 관찰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주들을 유심히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셀트리온의 증선이 회계 감리 시작, 메도팩토의 인상 반려 등 바이오 악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코스닥의 하락세를 부추기는 요인이기도 한데요. 증선이가 시작하면서 셀트리온의 주가가 어떻게 반영되고 바이오 섹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잘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JP모건 헬스케어가 열리는 1월은 바이오주들의 달이라고 할 만큼 호재가 많은 달인데 올해는 완전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양상이고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바이오주들이 되돌림 현상을 보면서 저점 매수 기회가 포착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